어, 중랑구. 오, 오, 전망. 야, 좋다. 와, 어, 저분 애기 키울 때, 애기 키울 때, 어머머머. 용감한 강아지. 커튼 이런 게 없어 아침에. 그러니까 약간 눈부시게 깨겠어요. 집은 약간 원룸 느낌인데요? 눌러. 잠깐 뭐 안 맞고. 와, 집 엄청 크다. 집이에요 이게? 복도. 이게 뭐야? 방이에요, 이거 펜션 아니야? 숙소 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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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 이거 세 등 살래. 야 무슨 모델하우스 같아. 너무 넓다. 어머 어머 넓기만 넓어. 이리 서고 민지야. 몰라. 와. 야 여기 진짜 미치겠다. 대박이다 진짜. 학교 같아. 집에 이런 복도가 뭐, 있다는 게. 호텔 그 복도 같지 않아요? 벤치 길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 강아지가 어디다가 똥 싸놔도 모르겠어. 못 찾겠는데? 어제 오줌이랑 똥을 안 썼어. 응? 똥을 안 썼냐? 아직 안 들켰지. 머리 싸고 썼나 보다 지금. 물어봐. 왜 들러와? 누가 여기 오줌 싸래? 일로와, 벤지. 일로와. 자, 여기 주도와. 물어봐. 벤지 형아, 인형 갖고 와. 인형 갖고 와. 벤지는 밖에 안 나가도 되겠다. 저 안에서 놀아도 뭐 운동이 충분히 되겠는데. 빨리 뛰어, 뛰어, 뛰어. 걸어다니 청소만 하잖아, 살 빠지겠다. 용용이 작아 보이잖아, 지금 여기서. 인형 갖고 와. 자, 인형 갖고 와. 자, 일로 갖고 와. 주사 물어. 아이고 이뻐, 인형 갖고 와, 인형.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양옷 갔어요. 응? 양옷 갔어. 응? 아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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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좋아. 일로 와, 간식 먹자. 이제 일로 와, 간식. 오! 와! 뭐예요? 뭐예요? 무슨 창고예요? 그냥 뭐 식품 같은 거 뭐 이런 거. 전쟁 났을 때에 대한 드립. 네, 그렇죠. 아, 네. 고기 구워줄게. 여기서 가서 먹고 싶어서. 어. 오, 오!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청소하는 거. 손톱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엔젤로. 아세톤이가 좀 약간 좀. 내일을 한다고? 뭐 하는 짓이야? 이분 이상하신 분이네, 이분! 와... 저건 나도 못하는데, 저렇게. 아, 진짜? 이게 보통 그 네일샵 가서 하지 않나요? 네일샵 가서 하는데 바쁜 날은 이제 저도. 어, 근데 진짜 좋지. 외모랑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보세요? 아가? 어머. 아, 이제 못 쓰겠다. 오늘 생활비 늘어나 그래가지고 생활비 넣었다고. 식사는? 밥 먹었어, 아직. 밥 먹지, 왜? 밥 먹어야지. 자, 드릴게요. 아이. 예. 여보세요? 예? 어디세요? 외부에 미팅 있다가 지금 복귀하는 중입니다. 그 민정이 그거 한 거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아 지금 포토 찍은 거요. 외부에다가 지금 맡겨놔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따가 아무튼 이따 미팅하러 가야 되니까 그럼 미팅할 거고.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드릴게요. 계속 예 계속 체크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네. 진정은 진짜 천상소녀야. 이게 언제 친구들이에요?
어떤 친구들이에요? 어렸을 때 완전 진짜 중학교 때 중학교 친구들 중학교 때 사고 치던 거 족발이랑 친구 그저 앉아 우와 옆구리죠 아니 원래는 남성분들은 그냥 사온 제 음식은 그냥 그대로 먹고 그냥 치우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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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그릇에다가 이게 담는 게 정말 족발이 더 달라 보이네. 꼭 갔는데. 안겨 같이 먹자. 통통 얘기해. 찌개 끓여줄게. 김치찌개. 응? 아저씨. 말들이 없어. 찌개 끓여줄게. 이분들도 고생하시네. 재료. 금방 끓이는데 뭐나. 이거는 저걸 잘해. 그 뭐야. 뭐. 유부초밥. 저런 식으로 꼽혔어. 찌개 경우는 유부초 왜 나와? 또 어떻게 해? 유부초를 사온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 말 늦지 않나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서로에 대한 칭찬이 없었어. 진짜 우리는 다. 잘해도 그냥. 이러고 매일마다 그냥 뭐 잘 돼도 그냥 24년 동안 뭐 잘 됐다고 전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축하한다 이런 걸. 그리고 첫 앨범 나왔을 때 내가 300장 사줬잖아. 300장? 뭔 앨범을? 무슨 앨범이었어요? 300장이 안 팔렸는데. 나도 그때도 100장인가 하나 썼어. 인터넷에 하면 싸. 야, 친구들 오니까 확 폈네, 아니, 그러니까. 난 기억이 안 나는데 300장 네가 사는 게. 그러면 뭐 밥이나 빌어먹을까 했는데 다들 잘 돼서 좋아 그렇지. 특히 뭐 동천이 제일 잘 되고 나 진짜 회사 처음 차릴 돈이 하나도 없었어 100원도 진짜로 사무실에 나 진짜 모의실 위로 창출했네 그때 정남이랑 기태랑 그 돈을 얘네가 선뜻 또 빌려줘가지고 내가 그거 갖다가 사무실 얻고 이놈이랑 둘이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했던 게 있어 아 둘이 기태랑 뭐 망하고 그래도 뭐 힘을 주얼지언정은 뭐라 그러지 말고 돈 받을 생각도 말자고 그냥 뭐 그랬어? 평생 고맙지 진짜 솔직히 그게 선뜻 쉬운 게 아닌데 그거는 가족 같은 사이죠 그리고 할 말 못한 말 다 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 같은 네. 가족이 약간 자고하고 싶은데 뭐 안 되잖아 집 내일 가야지. 출근해야지 어, 출근해야 되고 뭐 혼자 자야지 뭐 또 쇼파에서 이마와라 놀다가 쑥 빠졌을 때 되게 허무하죠 아이고 아쉬워 잠시 있다 또 가는구나 맨자 일로와 들어가 복도도 길어가지고 더 허무하다 벤치가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다행이죠. 벤치야, 일로와. 일로와, 벤치야. 벤치야, 일로와. 아빠랑 영화 먼저 자자. 일로와, 일로와. 아, 이뻐요. 일로와. 아, 이뻐. 영화, 영화 보자. 무슨 먹었어? 아, 난 되게 막 이렇게 막 액션 이런 거 볼 줄 알았는데. 나 좀 조용하네. 가장 큰 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정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되는 게 네. 그리고 밥차를 밥차를 제가 힘들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제가 밥차를 30대를 사서 다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 밥 음식으로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연에 한 200만 명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에 200만 명? 네 그래서 계속 그 머릿속에 그 금액이 있어요 계산대 대충 해본 거고 해놨구나 그 금액만 딱 이 음반 사업에서 제가 열심히 해서 정말 우뚝 서면 그 금액으로 딱 그렇게 하면서 와~ 살고 죽고 싶어요 그렇게 와~ 근데 빨리 이거를
이루고 싶어요. 아. 5년 안에라도 빨리 지금 생각만 하고 있지 않고. 이 막연한 게 아닌 게 금액을 좀 계속 해놔야 돼요. 네, 네. 이건 정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인 거니까. 무조건 할 겁니다. 조만간 부을 수 있게. 네, 무조건요. 아, 네. 조만간 용감한 형제 밥차 기대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매니큐어 바르셨어요? 매니큐어 바르셨어요? 그래. 매니큐어 바르셨어요? 형제예요. 애기손 애기손. 유광으로. 할머니만 비싼 걸 텐데.